이번 지방선거에서 내걸린 현수막이 광주 전남에서만 8,400여 장이나 되는데요. 선거가 끝났는데도 현수막 상당수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차로 곳곳에 지방선거 후보자 현수막이 여전히 내걸려 있습니다. 다른 교차로도 사정은 마찬가지. 주민들은 방치된 현수막을 보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이 정치에 나오신 분들이 스스로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선거가 끝났으면 스스로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동원됩니다. 긴 막대를 들고 현수막을 걷어내기를 수십 번. 화물차 두 대의 적재함이 금세 가득 채워집니다. 이번 선거에 비해서 1.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 1톤 이상 배출되고 있습니다. 폐기 처분되고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은 설치한 쪽이 스스로 회수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해서 선전물이나 시선물을 설치한 후보자 등은 선거일 후에 철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철거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수거한 현수막 처리도 문제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장바구니 등으로 만들어 재활용하고 있지만 광주 전남은 모두 폐기하고 있어 자원 낭비 논란도 나옵니다. 매번 반복돼도 고쳐지지 않는 선거 현수막 처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KBC 전현우입니다.